노래 출발해 보겠습니다. 교재 봐주시고요.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위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미들 들어보세요. 요 부분이 왼쪽에 맨 위에 나오면 오른쪽에 맨 밑으로 또 내려가요. 어미들 지금 표정을 이렇게 보면요. 이 노래가 젊은이들 프로 그 가사 내용을 썼기 때문에 18세 소녀로 돌아가야 이게 와닿아요. 안 그러면 또 하나 생각을 오늘 이 노래 배워서 잡채를 맛있게 만들어서 남편에게 가족에게 줘야지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내가 오늘 이 노래 배워서 어디에서 먹을까 하고 그러면 얼굴이 굳어져요. 자 18살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마리아라는 존재가 더 격상했던 노래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보면서 사랑 그 자체 시작. 사랑 그 자체 자체 내 사랑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 그예요. 지금 사랑해 이렇게 들려. 사랑 그 사랑 그 시작. 사랑 그 시작. 사랑 그 시작. 사랑 그 그다음에 잘 보죠. 자체 자체 자 자체는요 시옷을 붙여서 자체 자체 시작 자체 자체 1조 시작 자체 자체 오 발음 정확해서 2조 시작 자체 자체 대박 3조 시작 자체 자체 그렇죠 4조 시작 자체 자체 자 그럼 사랑의 자체 자체 내 사랑 해보세요 시작 사랑의 어머니, 내 사랑 시작 내 사랑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멜로디가 위에서 내려온다 시작 내 사랑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 갑니다 하나 둘 사랑 그 자체 자체 내 사랑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환상의 조합인 거야 시작 환상의 조합인 거야 자 손을 밑으로 내리는 순간부터 몸이 굳어진다 올리셔야 돼요 다 책상 위로 환상의 조합인 거야 시작 환상의 조합인 거야 자 여기가 길어요 거야 시작 거야 환상의 조합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환상의 조합인 거야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손 들고 사랑의 자체 자체 내 사랑 환상의 조합 여기가 내 사랑 내려갈 것 같지만 두 번째는 손 보세요 내 사랑 반대 시작 내 사랑 첫 번째는 시작 내 사랑 자, 하나 둘 사랑 그 자체 자체 내 사랑 그 다음 입술에 묻은 그 이름 시작 입술에 묻은 그 이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니까 입술에 그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손 시작 입술에 묻은 그 이름 자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사랑 그 자체 자체
벌써 3분의 1이 끝난 게요. 왼쪽에 뭐 위에 있고 오른쪽에 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하죠? 하죠? 가수! 아우, 다행이에요. 다른 말 송이야, 그런데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 출발해 보겠습니다. 교재 놓으세요. 자, 교재 놓으시고 준비! 서!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어머니들 귀를 열어두셔야 돼요. 갑니다. 들어보세요.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시작.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와, 대박, 잘했어요. 근데 둘이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둘이 만났대요. 어머니들은 지금 표정이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이거는 만난 지 한 30년 되면 이래요. 오늘 만난 지 100일째 된 남녀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이게 둘이 만나는 거. 오늘도 우리 둘이 이거는 30년째 둘이 만나면 아버님하고. 자, 기쁘게 해야 돼. 손 시작.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이래야 소녀 같죠. 지금 사주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이쁜데요. 시작. 저하고는 다음 주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1조 저하고 만나서 시작.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네, 이따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지만요. 손은 이렇게 즐겁게 하나,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가만히 있으니까 둘이 만나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오늘도 우리 둘이 만나. 이 손이요, 행복한 사람은 가슴 위로 자꾸 올라와. 오늘. 근데 아직 덜 행복한 사람은 아, 내가 송강호가 시키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이러지 마요.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3조 시작.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아까 손이 밑에서 했는데 이제는 올라오시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갑니다. 끝으로 찡긋하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면 코끝이 찡긋하네. 코끝으로 찡긋하네. 시작. 코끝으로 찡긋하네. 자, 시작. 코끝으로 찡긋하네. 자,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하나, 둘, 셋, 넷.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꽃길로 찡긋하네.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이 뜻은 뭐냐? 가슴에 있는 얘기들을 마구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뭐가 좋고 뭐가 사랑스럽고 다. 그래서 속 깊은 얘기들을 섞어놓고 시작. 속 깊은 얘기들을 섞어놓고. 이게 둘이 만났는데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은 뭐 먹을래? 이러잖아. 근데 속 깊은 얘기를 꺼내놓은 사람 둘이는 좋아하면 뭘 얘기해도 마구 얘기해도 행복함.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속 깊은 하나 둘 셋 넷. 속 깊은 얘기들을 섞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뜨거워진 마음이야. 뜨거워진 마음이야. 시작. 뜨거워진 마음이야.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오늘도 우리 둘이 꽃끝으로 찡긋하네. 둘, 셋. 속 깊은 얘기들을 섞어놓고. 헤이, 뜨거워진 마음이야. 자, 드디어 이제 3단계 넘어갑니다. 잘 들어봐요. 어려워요. 세상이 열두 번 바뀌어도. 들은 대로 시작. 세상이 열두 번 바뀌어도. 자, 죄송하지만 여기가 바뀌어도 했는데 이 가사가 틀렸어요. 이거를 마리아가 표현을 바뀌어도를 못해요. 그래서 세 글자로 바꿨습니다. 바뀌어도. 자, 손 시작. 바뀌어도. 손으로 시작. 바뀌어도. 그럼 저 보세요. 세상이 열두 번 바뀌어도. 시작. 세상이 열두 번 바뀌어도. 그렇죠. 바뀌어도 손을 꼭 찍으세요. 시작. 세상이 열두 번 바뀌어도. 그 다음 들어보세요. 만날 수 없을 것 같기에. 시작. 만날 수
와 대박 지금 멜로디도 박자도 거의 맞았는데 요 숫자로 좀 만날 수 없을 것 같기에 만날 수 없을 것 같기에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자, 자 세상이 12번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기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간절히 원하고 원했어 시작 간절히 원하고 원했어 원하고 원했어 시작 원하고 원했어 간절히 원하고 원했어 누가? 내가 하나 둘 셋 넷 간절히 원하고 원했어 자 들어보세요. 넌 이미 내 거니까 넌 이미 내 거니까 시작 넌 이미 내 거니까 잘했는데요. 어머님들 보세요. 이 손이 넌 이미 내 거니까 넌 이미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젊은이들은요 손을 넌 이미 내 거니까 이미 하나 둘 셋 넌 이미 내 거니까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앞에 보시고 둘 셋 오늘도 우리 둘이 만나 꽃꽃들은 찡긋하네 hey! 조금은 얘기들을 섞어놓고 hey! 뜨거워진 마음이야 돌리고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기에 간절히 원하고 원했어 넌 이미 내 거니까 hey! 사랑 그 자체 내 사랑 한 사람의 조합인 거야 사랑 그 자체 내 사랑 입술에 부드러운 이름 소리 질러 재밌었어요? 네. 오늘 다른 거 다 까먹고 오늘 제발 집에 와서 잡채를 만들기 그래서 어머님들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 그 자체 내 사랑 여보 넌 이미 내 거니까 자 집에 왔습니다. 가자 준비 가볍게 뜨거워진 마음이야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만날 수 없을 것 같기에 간절히 원하고 원했어 넌 이미 내 거니까 hey! 사랑 그 자체 내 사랑 환상의 조합인 거야 사랑 그 자체 내 사랑 입술에 속깊은 얘기들을 잡고 넘어 뜨거워진 마음이